안녕하세요. 저는 사년제대학 전자전기공학부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향후 취업 스펙의 보탬이 되고 싶어 올 3월부터 기사 공부를 시작해 2020년도 2회차 실기를 통해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기사 공부를 시작할 땐 방대한 시험 범위에 그저 막막하기만 했지만 배울하게 체계적인 시험 준비 시스템으로 자신감을 얻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2회 시퀀스 문제는 틀린 부분을 수정하거나 동작 순서를 설명하는 등의 쉬운 문제가 아닌 비어있는 시퀀스 도를 통째로 그리는 비교적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난이도 문제에 당황했지만 시퀀스 이론 강의 중에 동작 이후의 시간 흐름에 따라 문제를 풀이하면 시퀀스 도를 그리기 쉽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차분하게 다시 풀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필기 과목 중 실기 시험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공학 과목을 확실하게 공부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기 시험에서 전력공학은 단순한 문제 암기로도 충분히 60점을 넘을 수 있지만 서술형 시험인 실기 시험에서는 개념을 확실히 모른 채 암기를 통한 풀이로는 원하는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필기 공부 시에 전력공학 과목을 점수 넘기기가 아닌 개념을 확실히 알아가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실기 준비 시에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기 공부 때 제가 풀었던 관연도 기출 문제에 나오는 모든 단답 문제를 A4에 문제와 답을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목표했던 10개념 기출 문제 풀이를 마치고 2회 독재, 3회 독재 문제를 풀 때는 단답 문제는 굳이 다시 풀지 않고 계산 문제나 회로 문제 등 외울 수 없는 문제들만 풀어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대신 하루 공부가 끝난 후 정리해둔 단답 문제들을 외우며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필기 중 전기기기 과목이 제게는 가장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비교적 어려운 개념 탓에 이론 강의를 듣고 나서도 그날 배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최완호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자주 기기 과목에서 반복 학습과 개념의 중요성을 알려주셔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일배속으로 천천히 들어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필기 시험에서 가장 자신이 없던 전기기기 과목에서 8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2021회 필기 시험이 코로나로 인해 시험 3일 전에 취소되었고, 취소 날짜가 시험 3일 전이다 보니 이미 필기에 대한 준비는 모두 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음 1, 2회 통합 필기 시험 날 일주일 전까지 실기 공부를 미리 해두었고, 그 덕에 필기 시험에 합격한 후 실기 시험 전까지 비교적 편하게 실기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회차 합격을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필기 공부 중에도 실기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같이 해 나가시면 한달 보름의 짧은 기간에도 충분히 실기 공부를 끝마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락 전기기사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파이팅!